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명지톡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수영입니다. 네, 요즘 TV나 인터넷 등에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공황장애가 연예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공황장애 진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그 통계를 보니까 2014년에 공황장애 환자분이 9만 명이셨는데 2018년에 17만 명으로 무려 70%가 4년 만에 올라간 건데 어떤 질환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는 없고 사실은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 제대로 진단이 안 되다가 언론에서 이제 뭐 유명인이나 연예인분들이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서 다른 분들도 아, 이것이 공황장애구나 인식을 하시고 치료에 잘 개입이 되시면서 진단이 좀더 많이 되면서 요즘에 공황장애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연예인분들이 왜 그러면 공황장애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뭐 촬영 때문에 밤낮이 바뀌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일의 특성이 어떤 사무직에 비해서 딱 텐션이 높은 상태로 하셔야 되고 리액션도 빨라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긴장도가 평소에 높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평가에 노출이 되게 되시죠. 이런 특성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스마트폰, 뭐 SNS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런 사람 간의 관계가 좁아지고 SNS를 통해서 평가에 노출도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청소년들도 공황장애가 있고 또 특히 공황장애 증가율이 20대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평소와는 다르게 불안한 감정이 있다 하면 모두 다 공황장애인가요? 공황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황장애는 신체적으로는 자율신경계의 항진,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공포감, 이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심장 뛰는 속도, 또 호흡 속도, 장운동 속도, 또 체온을 조절하는 일종의 조절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촥 항진이 돼서 이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빨리 해서 산소를 팍팍 보내서 우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경이고 또 이제 자거나 편안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촥 이완이 돼서 사람이 쉴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절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가 무언가의 이유로 너무 항진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오면은 이제 사람이 막 숨도 가쁘고 심장도 빨리 뛰고 열도 오르고 하는 상태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오는데요. 우리가 자동차가 언제 어떻게 급발진한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그 현상을 한번 겪고 나시면 내 몸에 대한 공포심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네, 이게 한번 그러고 지나가면 그냥 잊혀지는데 다시 그러면 또왜 이러지? 세 번째쯤 되면 거의 노이로제처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하게 응급실에 가게 되세요. 근데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다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본인은 너무 힘든데. 근데 이 시점에서 예전에 이제 그 응급실 선생님이 아, 이거는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세요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아니, 내가 무슨 미쳤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괜히 뭐 아프지도 않은데 그런다는 거예요? 라면서 가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개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진 덕분에 아, 이게 그거구나, 말로만 듣던 하면서 이렇게 오시게 되세요. 그러면 저희 정신과에서는 그 공황장애 항목에 해당되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공황장애에 맞는지 이제 일단 확인을 하고요. 공황장애는 신체 질환이 아닐 때만 진단할 수 있거든요. 부정맥이나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서 두근거리는 거랑 공황장애에서 두근거리는 거랑 거치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과에 아무런 검사 없이 오시면 제가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검사 잘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신체적인 게 아니고 심장은 괜찮은데 심장 뛰는 속도만 고장 났구나. 그것만 이제 다시 자리 잡아주면 되는구나라고 할 때가 이제 공황장애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공황장애가 발생되는지,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저 아무 스트레스도 없는데 이런 일 생겼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체질반 스트레스 반이다 하는데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보세요. 체질의 경우에도 신체적 체질이 있고 심리적 체질이 있어요. 신체적 체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내가 굉장히 깜짝깜짝 잘 놀라고
막 소름 뭐 이런 게 잘 일어나고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체질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심리적인 체질은 원래 내가 조심성이 많고 조금 그 미래를 미리 대비한다, 걱정을 미리 한다, 이런 타입이신 분들, 평소에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 확인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 뭐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약간 공황의 심리적 체질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환경에 해당되는 것도 어떤 신체적 스트레스, 신체적 환경, 그 다음에 심리적인 환경이 있는데요. 신체적 환경이면 공황장애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이제 술하고 카페인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는 순간은 괜찮은데 다음날 알코올이 빠져나가면서 분해되면서 딱 그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로 바뀌고요. 카페인은 커피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뭐 심지어 공황장애 안 좋으실 때는 뭐 콜라, 바카스, 심지어 초콜릿까지 뭐 다 들어있어서 내가 공황이 좀 많이 왔다 할 때는 그런 것들 쉬어주시면 좋고요. 이제 심리적인 환경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건강이 내가 좋지 않았거나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듣게 되셨을 경우, 또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뭐 직장에서의 압박,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압박이 주어지는 경우,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이별해서 내가 불안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공황의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해서 실신이나 발작까지 일으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발작처럼 굉장히 떨리시거나 실신처럼 주저앉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정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쓰러져서 남들이 막 이렇게 깨우는 상황이 왔고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거는 신경과나 심장내과에 가셔서 꼭 다른 질환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심지어 이미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내가 정말 의식소실이 있었다 하셨을 경우에는 그거를 공황장애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울증의 현상이 세로토닌이라는 우리한테 안정을 주는 호르몬이 저하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예민해져서 공황장애처럼 이렇게 긴장 신호가 잘 켜질 수 있으세요. 반대로 공황장애 환자들은 앓다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밖에 나가기 두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은 연관이 많은 편입니다. 최근 그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가슴이 답답한 증상, 숨쉬기 힘든 증상이 있는데요. 공황장애 증상과 감별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증상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공황장애 원리와 마찬가지로 신체 질환과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이 증상이 괜찮은 것인지 응급실이든 내과에 가서 검사를 우선 받으셔야 되고요.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도 약화된 어떤 물질로 우리가 그런 감기 바이러스 싸우듯이 하는 몸 상태를 겪고 나서 그 여파기 때문에 뭔가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되면은 자율신경계가 좀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불편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 백신 맞고 나면은 저희가 워낙에 언론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내 몸 상태가 괜찮나 이렇게 레이더가 서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는 못 느끼고 지나갈 것도 캐치가 다 됩니다. 근데 그 캐치가 되고 나면 아, 이게 그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지는데, 이 불안이 그 긴장신경을 켜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저희가 공황장애 치료제 원리와 같은 거를 이렇게 써드려서 좀 안정을 시켜드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제가 이런 설명드리면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서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또 그 길로 좀 좋아지세요.